안녕! 캐리앤 묵스의 엘리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엘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끔 어딘가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 때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파트엔 뭐가 살길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그런데 엘리네 집처럼 콩순이네 아파트에도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과연 어떤 소리인지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콩순이네 집에 공룡이 살아요예요. 콩순이네 집에 주원이가 놀러 왔어요. 주원이는 콩순이와 가장 친한 친구랍니다. 주원아, 나 잡아봐라. 하하, 콩순아 기다려. 내가 널 따라잡겠어. 슈! 우와, 빨리 도망가야지. 우와!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우와, 우와, 재밌다. 우? 얘들아, 얘들아, 좀 조용히 놀으렴. 집안에서 그렇게 쿵쾅쿵쾅 뛰어다니면 시끄럽지 않니? 네, 엄마. 네, 아줌마. 그때였어요. 딩동댕동.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에 공룡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룡이 쿵쾅쿵쾅 걸어다닌다고 하니 공룡을 발견하신 분들은 즉시 관리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으악! 주원아, 우리 아파트에 공룡이 산대. 공순아, 우리가 그 공룡을 잡으러 가면 어떨까? 조금은 무섭지만. 그래, 우리 공룡을 잡아서 혼내주자. 우리 빨리 씩씩하게 이 칼이랑 물총이랑 가지고 가면 될 거야. 얼른 가자. 콩순이와 주원이는 공룡을 잡아오겠다며 장난감 칼과 물총을 가지고 겁도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아파트 1층으로 갔어요. 아저씨, 있잖아요. 아파트에 공룡이 나타났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공룡이 있나요? 아니, 우리 집엔 없단다. 저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주머니, 이 아파트에 공룡이 나타났다고 해서요. 혹시 여기에 공룡이 있나요? 아니, 우리 집엔 없단다. 저기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엔 3층으로 올라갔어요. 꼬마야, 꼬마야, 이 아파트에 공룡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에 혹시 공룡이 있었어? 아니요, 우리 집엔 공룡이 없어요. 오, 공룡이 있다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네. 언니, 언니가 꼭 공룡 잡아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이번엔 4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공룡이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서 문을 여세요. 어머, 공순아, 여긴 우리 집이잖니. 어? 이상하다. 아래집 꼬마가 여기에 분명 공룡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콩순이랑 주원이가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논 소리가 공룡 소리처럼 들린 게 아닐까? 우리 집에선 공룡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 으악, 그럼 우리 아파트에 사는 공룡이 우리였던 거예요? 엄마, 저 이제부터 조심해서 살살살살 사뿐사뿐 걸어다닐래요. 공룡이 되는 건 싫어요. 콩순이네 아파트에 사는 공룡은 다름 아닌 4층에 살고 있던 콩순이였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는 놀이터에서처럼 뛰어놀거나 쿵쾅쿵쾅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우리 친구들 공룡처럼 쿵쾅쿵쾅 시끄럽게 걷지 말고 집에서는 조심조심 사뿐사뿐 걷기로 해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